선배님 저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. 저 그래?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니니? 그랬더니 저 X님의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아는 후배가 네. 상갓집에서 만났는데 제가 이제 교회 뭐 이런 걸 한다고 알아가지고 저를 보자마자 저기 선배님 저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. 전화를 따로 했어요. 네. 거기는 상갓집이었으니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너 나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저 혼자 나가면 안 되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나와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신 거예요. 안 된다 가지 마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 내가 다니던 건데 그래서 어떻게 포섭이 됐니 그랬더니 저희 연예인들은 어떻게 포섭을 하냐면 섭외를 하는 거예요. 섭외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성미가 온다 그러면 제가 부른 노래를 이 성도들이 다 외워가지고 오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가지고 이 가수가 딱 가서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그러고 노래를 딱 시작하니까 이 앉아있는 대중이 다 같이 무대 처음에 감동받지.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노래를 다 알아 그래가지고 너무 울컥했대요. 근데 그렇게 했는데 출연료도 그냥 아이 저 얼마만 주세요. 만약에 100만 원만 주세요. 그랬더니 아이 저희가 500만 원 드릴게요. 그러세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도 감동을 받은 교회는 정말 좋은 데구나. 돈도 많이 주는구나. 그랬는데 얼마 있다 또 전화가 왔더래요. 행사가 하나 더 있는데 와달라고. 그래서 갔더니 또 똑같이 그렇게 해서 되면서 저희 그 누구를 좀 만났으면 총무님인지 맞아요. 뭐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났더니 그 여자분을 만나서 이제 사진 찍고 뭐 이러면서 거기를 다니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네가 그 후배가 하나 따라 붙었더라고요. 그래서 네가 그러면 내가 앞으로 못 다닐 것 같다고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아직도 그게 모르겠다는 거예요. 이단인지 아닌지. 그래서 모르겠으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. 네가 만약에 안 가겠다 그랬을 때 문자가 그래 너 더 좋은 교회 찾아가 그러면 이단 아니다. 근데 쌍욕을 하면서 네가 만약에 잘못될 거라고 저주의 욕을 퍼보면 거기 이단이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. 그리고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보내고 나서 10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. 누나 난 태어나서 이런 욕은 처음 봤어요. 어머, 뭐 이런 그래. 욕을 이렇게 써서 보내가지고 누나 너무 무서워요.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는 좋게 얘기하고 끝내라 그래서 잘 끝냈거든요.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